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광야에서 떠돌던 때 일입니다. 음식을 얻기 위해서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냈으나 나발은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로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다윗의 은혜를 모욕으로 갚은 나발에게 대노한 다윗은 이 나발을 죽이려고 길을 떠납니다. 정가를 받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에게 줄 식량을 마련하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을 향한 그 큰 비전을 보라는 말입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시시하게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대신해서 싸우는 다윗이 이러한 시시한 일로 살육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현명한 설득에 감복한 다윗은 칼을 거두게 됩니다. 훗날 다윗은 처량한 도망자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부활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의 신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경험되어야 하는 생생한 실제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또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허구가 되고 무의가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내 삶의 가장 생생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현재의 그 처량함과 수치와 분노를 이겨냈습니다. 예수님 부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또한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내 것으로 하고 나의 삶에서 언제나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사항을 듣고서 나는 몇 가지나 동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둘째, 모든 인간들의 주요 동기는 돈이며 만약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셋째, 그러므로 돈을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현명한 방법이다. 넷째,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야 하며 혼자 힘으로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사랑이란 개념뿐이다. 객관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를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스카펙 박사의 저서 거짓의 사람들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짓말 목록입니다. 이 거짓말들을 믿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면서 아담과 이브를 미혹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믿지만
무병장수의 차원,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부활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삶에서도 세계적인 심장수술 권위자인 텍사스 의대 교수인 스미스나 멕시코 외과 의사 미구엘 칸토도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 그들도 언젠가는 죽었고, 우리들과 같은 길을 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육체가 죽은 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틀린 말입니다.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모두 영생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영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괜히 말씀을 지킨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영이 죽지 않고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벌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눈치 보면서 사는 그 자체가 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종교적인 추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야 할 실체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뜻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단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맞서고 이겨내라. 설사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품, 영원한 복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위험, 그러니까 조금만 무서운 일이 있거나 위험한 일이 있으면은 한사코 피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알고 보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잡고 있는 현재의 밧줄을 놓아야만 새 밧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좀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위험을 피하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잘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신앙 형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바로 똑같은 일을 비슷한 방법으로 행하면서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울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 안에서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것은 영생 복락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빙 투게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우리와도 영원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체가 죽는 것일 뿐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은 것이므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합니다. 절대로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놀아나지 마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쿨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쿨하다, 그죠? 예. 근데 이 쿨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 흑인 노예들이 쓰던 말입니다. 흑인 노예들 받는 핍박이 대단했죠? 예.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를 쿨하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서 땅의 일이나 육체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은 이 쿨한 태도가 부활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출애굽 당시 이집트인들도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마다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예. 불교에서도 있죠. 극락왕생한다고 그러죠. 그죠? 예. 유토피아로 간다 그러죠.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믿는 부활신은 개구리신 헥트였습니다. 겨울에 다 죽었나 싶었던 개구리들이 봄이 되면은 와글와글 살아납니다. 그것을 보고 개구리를 부활신으로 모셨습니다. 자기들도 개구리들처럼 부활하고 번창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기를 쓴다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종교 생활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라도 받을까 전전긍긍 하면서 그저 교회에 모여서 주여 주여만 부르짖는다면 딱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 형태는 예수님을 개구리신 헥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구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조니 에릭슨 는미 동부 볼티모어 근교 시골에 아주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조니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남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가족들은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승마와 수영을 좋아하는 조니는 1967년 어느 여름날 언니와 함께 신나게 승마를 하고 난 다음에 바다로 달려가서 그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니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조니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고 툭 소리와 함께 그만 목이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머리뿐이고 그 아래는 간단없이 찾아와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만을 느끼는 나무토막이 되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요,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 조니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교우들의 끝없는 간절한 기도에도 조니의 상태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원망과 고독과 의심으로 그렇게 시간만 죽이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그저 빨리 죽는 일인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것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장장 3년.
어느 날 친구가 병상 옆에서 조니를 위로할 말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친구가 어색하게 이런 말을 불쑥 꺼냈습니다. 조니, 예수님은 내 고통이 어떠신지 잘 아셔. 넌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분명 마비가 되셨을 거야. 조니는 친구를 노려보면서 뭐라고 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냅다 소리쳤습니다. 놀란 친구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일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도 몸을 좀 움직여 자세를 바꾸고 싶으셨을 거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셨을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비되셨기 때문이야. 친구의 말에 존이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꼼짝 못하는 마비와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존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존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게 가까워지셨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고 전에 나의 질문은 항상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감으로는 누구를 정해놓으셨어요? 요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력한 몸뚱이와 그리고 예수님뿐입니다. 점차로 나는 그분만으로 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실체에 압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몇 달, 몇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현재 조니 에릭슨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손으로 그리는 거 못지않게 입으로도 원래 가진 재능이 손이든 입이든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도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유명 강사입니다. 돈도 충분히 벌었고 아주 잘생긴 청년과 결혼도 하였습니다. 이 청년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조니의 육체가 아닌 그 높은 깨끗한 영혼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안 사람. 조니의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두 발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조니가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말씀은 제게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요, 소망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만 몇년 동안 지체된 것뿐입니다. 조니 에릭슨이 바로 부활신앙의 진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시시한 논쟁의 잠에서, 또 무기력한 책임전가의 잠에서,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야. 제 잘못이야. 그런 책임전가의 잠에서, 또 지루한 신세 한탄의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만이 꽃피울 수 있는 영광을 창출하기로 합시다. 그것이 곧이 땅에서의 부활입니다. 사탄의 거짓 목록을 뒤집어 보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세계가 보입니다. 첫째,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육체 죽음 뒤에는 더욱 아름다운 세계,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 무엇보다도 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알게 된다는 그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주요 동기는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서 연간 매출 100억 달러를 올리는 청소회사를 차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과학실에서 화학 폭발로 눈이 멀었던 청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중에 클린 메스터라는 청소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기도 중에 시각장애인들은 정리정돈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청년의 특기는 조니 에릭슨은 그림 그리듯이 이 청년의 특기는 청소정돈입니다. 여러분, 손을 움직이지 못해도 입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눈이 멀었어도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래서 클린 메스터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과 고객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 그러자 40개국에 본 지점을 둔연 매출 100억 달러를 올리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그 명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때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그 모든 것들이 남의 도움에 의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것은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으나 아인슈타인 말대로 옛날 방식대로 대처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는 없는 자 99%를 위한 세상이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힘들어 할까봐 내 가족과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면은 힘들 것 없습니다. 넷째, 사랑은 환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실체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새 한 마리, 꽃한 송이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합니다. 그럴진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권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너무 불쌍히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더러 대신 가서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허구의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극심한 고통, 사악함이 집중되어 있는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께서 참아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실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시제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한 존재, 약속받은 존재, 보장받은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부활의 체험과 능력을 누리고 보여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시시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기의 존재를 의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샤해 나갈 때 그 어떤 처지에서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과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굳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부활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을 추상적인 종교적 개념으로 또한 허구의 신화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로 이 땅에서도 부활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